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자, 드디어 저도 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드디어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물량이 많이 풀려서인지 예전에는 예약 구매를 다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렵지 않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버전을 분해를 해서 휴대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거의 새 것처럼 깨끗한데 네, 만약에 휴대용으로 개조가 성공이 되면 이 케이스만 가지고 또 PC를 만들어도 되고 딱 봐도 이 정말 PC로 만들어도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ITX 보드를 넣어서 PC로 만들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한번 분해를 해서 휴대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4를 휴대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전원일 텐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과연 이 파워 서플라이를 배터리가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4.8V, 1.5A, 그리고 12V, 13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15 정도, 15,000 정도 되게끔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 PS2도 휴대용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 단자만 있었습니다. 12V 단자. 네, 여기에는 이 5V 단자가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5V, 5V 리턴, 그다음에 스탠바이, DET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원이 켜졌을 때만 12V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20을 지금 연결해서 여기 연결해서 찍어 보니까 12V가 나오지 않고 5V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배터리화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워 서플라이가 없이 부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휴대용이 아니죠. 전원을 220V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과연 외부에서 12V, 5V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부팅이 될 것인가? 그게 안 되면 아마도 이 휴대화는 어렵고 그냥 이 전원을 220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의미가 없죠. 그냥 휴대용 모니터 가지고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기판이 사이즈가 이 정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또 변수가 생겼네요. 이 하드드라이브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철판들을 다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 방열판이 또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걸 또이 철판을 제거할 수가 없네요. 가장 좋은 것은 여기를 절단하는 것인데, 네, 일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예전에 제가 월광 보안용 게임기를 만들었던 그 가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가방 케이스는 뭐, 네, 그냥 뭐 널널하죠. 배터리를 아주 많이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높이도 아주 어마어마하죠.
이쪽 파티션에만 PS4 슬림 기판이 들어갑니다. 이쪽 파티션에만. 네, 여기는 뭐 다른 걸 넣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이 상당히, 플레이스테이션이 열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공간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열이 나가야 되는 구멍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됐는데,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로는, 자 디스플레이로는 이 카멜사의 15인치 HDMI 디스플레이를 분해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배터리로 작동이 될지 그것을 먼저 테스트 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3000mAh 배터리 18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셀 충전 모듈에 6개씩 3개의 단위로 만들어서 12V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5V 감압 회로를 사용을 해서, 물론 이 감압 회로의 경우에는 여기 돌리는 게 있죠. 가변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7V를 만들어서 4.7V 전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될 텐데. 네, 이제부터 배터리 납땜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납땜이 잘못해서 떨어져서 두 개가 쇼트가 난다거나 하면은 뭐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납땜 스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만 이런 대용량 배터리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땜에 있어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배터리 하나 정도 가지고 하는 그런 DIY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납땜 스킬을 늘려 가시면서 나중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셀 12V 배터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네, 이제 셀 밸런싱을 위해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충전을 개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루 정도 밸런싱을 마쳤고 이제는 나머지 회로들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간략하게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작동을 할 것인가? 네, 떨리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아, 안 되네요. 네.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지만 처음으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배터리로 이것이 작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토론한 것도 찾을 수 없었고, 네,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서칭 자체가 안 돼서 제가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시도하느라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실 그냥 실패한 거라 넘어가려고 했지만 뭐 이렇게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회로 짜는 것도 또 보여드리고, 또 제가 전공이 뭐 전기 전자랑 전혀 무관한 전공이기 때문에 저보다 또 전문가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기다가 회로를 추가해서 뭐 릴레이 같은 걸 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누군가 또 알려줄 수도 있고, 이것을 계기로 또 나중에 여러 정보들이 모여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성공만 하다 보면 또 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아져서 또 저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계획은 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 다행히도 고장은 안 났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어찌되었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